우리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시장하신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하루 사이에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완전히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오라 하고 말을 하고 의심치만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져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하나님의 믿음이면 되죠. 우리 인간은 사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산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믿음이면 해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 얘기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구워놓고 믿음하는데 그럼 과연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관계. 인간의 서로 쌍방 계약도 언약입니다. 자, 이 땅을 얼마 주면 매매하겠다 하면, 잔금을 치러주면 이제 등기 이전해서, 한 약속이거든요, 그것도. 약속 관계. 그러면 이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믿음.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피가 내 죄 용서한 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마귀 자녀가 아니고 소속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의 구에서 응답받는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거 믿죠? 하나님의 전능하기 때문에 해, 달, 별도 말씀 맞는 거 믿죠?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한 거 믿지만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할 것인가는 그 믿음하고는 또 다르다. 전능한 거 다 믿어요. 그 내 기도 지금 들으시고 응답할 것인가 그 믿어지냐고요. 그건 차원이 달라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축복의 양도 크기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자, 백부장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고쳐주러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주여, 우리 오실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노 백부장이 내 밑에 부하가 있어서 이리 깔아만 가고 오라는 건 아니다. 나도 천부장 말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약 왕이시니까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어요.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고 하면 병이 낫죠. 그래서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음을 보시고 다 믿음을 아셔요. 하나님 다 보신다니까요.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 믿음은 말씀을 믿는데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을 역사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는 날을 명하사 물 위로 나서서 그랬죠. 예,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명 물 위로 오라소서. 오라. 이게 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자, 그래서 베드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에서 물 위를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여러분, 인간이 물 위로 걷는 사람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겠어요?
근데 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니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바람과 파도가 치니까 풍랑이니까 베드로가 무서운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오늘 이건 뭘 의미했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 육이 있는데, 예, 이 영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 건데 영의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4차원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3차원의 사람은 우리 물질의 환경, 이걸 3차원이란다면 이 영이 물질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을 때는 그 말씀에 의해서 무리도 걸어갔는데 문제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 물으면니까 육신의 오관에 의해서 무서워 그리고 무서움증이 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혼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혼은 지, 정, 머리를 생각하고 희노애락 의지, 정, 의지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 있는 순간에 믿음이 파괴되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무르게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에는 말이, 믿음이 말을 하는 거죠. 이 설명에서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돼야 된다. 그러니까 바다에 던지우라. 이게 하나 명령 기도인데, 능력 있는 기도는 명령 기도입니다. 자,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과 파도도 말씀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귀가 있고 명령하니까 바람과 파도 잔잔해졌죠. 해와 달아 멈춰라. 해와 달도 말씀을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명령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제가 오래전에 어느 남자에서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등기고 있는데 통증아 떠나가라 명령할 때에 그 명령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낫는 날 확신이 오니까 그 순간 통증이 멎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게 명령 기도입니다. 여리고성을 도울 때 7일째 7번 외쳐라. 그러면 7번 외친 함성 소리, 믿음의 함성 소리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명령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어디가 있을까? 에베소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혔다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영적으로는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위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과 하나하고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신 그 주님과 내가 연합한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0명 분역된 사람 들어가지 못했는데 뭐에 다릅니까? 저들이 여호수아 갈렙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 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영적으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기뻐하시면 들어간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기뻐하면 들어간다고 했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저들이 탐지한 땅은 안악자손 있고 철병가였고 거인을 있고 우리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머리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고한 것도 사실이에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성은 높고 안악자손 있고 철병가 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은 저들이 맞았지만 저들이 뭘 몰랐냐.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땅 준다는 말씀만이 진실인데 그 말씀을 진실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결국은 부정적인 말을 했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백성 울부고 탄식과 원망했을 때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세례를 마치는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내가 믿음으로 말씀 믿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언어가 중요한데 말이 중요해요.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언어 고쳤잖아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뭔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군대에서 훈련소 논산에 훈련받고 가을에 철원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작업하는데 고참들이 겁을 줍니다. 박희병 여기는 겨울에 영하 20도 30도 였고 동산 그래 죽기도 하고 뭐 견딜 수 없대요. 겁을 주는데 저는 내 마음속에 희한하게 내가 강원도에 왔기 때문에 올겨울 강원도 날씨는 따뜻할 거야. 말은 못했어. 속으로만. 고참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내 속으로만. 난 막 비디 불타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뭐지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전 세계가 지금 막. 그러니까 뭐 하나도 걱정 안 돼. 내가 강원도 왔기 때문에 올겨울 강원도 날씨는 따뜻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원도는요. 11월부터 추웠고요. 4월까지 춥습니다. 1년 6개월이 추운 데가 강원도인데 아니 하나님이 야 박이병아 이놈아 네가 아무리 근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사만사원이 있고 겨울에 강원도 날씨가 온도 6개월 동안 따뜻하겠냐 이 멍청한 놈아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하셔. 근데 이 미련한 놈아 그 말도 아닌 것이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나. 아니 나나 때문에 강원 날씨 6개월 동안 따뜻하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상해져 버려 기온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너는 내가 쏙 뽑아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마 그래가지고요. 그의 구보 선수다 갖고 내가 피로 걸쳐 돼갖고 후손 가가지고요. 그 이등병 제일 겨울에 제일 고생한 그 이등병 때 제일로 밑에서 고생한 이등병 때 나를 쏙 뽑아가지고 병원 후손 가가지고 따뜻하게 지냈네. 침대에서 스팀 쪽에서 잡으러서 이런 말하면요. 아이고 뭐 그 목사님 해석을 그렇게 하시마. 어째 그렇게 그렇게 꼭 해석을 하시. 아니요 나는 믿어 그냥. 왜? 나는 하나님이 믿은 대로 해주신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믿음의 능력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갖고 두 가정에서 방에 시작했잖아요. 제가요 광주에서 우리가 제일 큰 게 됩니다. 다 웃더라고. 저는 안 웃었어요. 왜 웃을까?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믿어졌어요. 지금도 믿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병자 고칠 때에도 그냥 내가 능히 일할 줄 믿느냐? 그래요. 보면 믿나이다. 네 믿음 들지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은 말씀이 창조, 말씀이 생명이고 축복인데 말씀대로 믿으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마음으로 믿고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입으로 시인을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 한 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참 신겁네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는데 아니 어떻게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 보내신 걸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아 참 신겁네. 근데 이게 놀라운 진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려고 이럽니까 지금? 하나님 전능하시면 도우려고 이러냐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부족해서 얘를 보충해 줍니까 지금? 뭘 우리가 이래요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믿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이고 지체가 되고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면 예수 품에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에서 그 사랑을 살면 주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지. 내가 뭘 일을 해요. 무슨 우리가 주님 일한다고 써요. 믿는 것이 일이지.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위관이라 내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이요 생명이 말씀 많이 먹어야 되죠. 여러분 대산의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소문한 교회가 됐는데 그 원이 어딨냐? 살려주신 십사의 말하기를 너희가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학근을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의 들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와 믿는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믿음 강하고 복 받으려면 강단 설교 말씀을 사람 말로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머리가 좋아갖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혼으로 절대 말씀을 안 들어요. 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구만. 내가 지금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 오늘 나한테 설교 말씀이 나한테 응답을 오시네. 그렇게 믿으면 그거 믿으면 양식이 돼. 자 밥을 먹고 소화시켜야 돼. 소화가 믿음으로 소화시키는데 피가 되고 살이 될 건데 그걸 소화 못 시키면 설사해버리면 은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절대 내 영이 죽어버려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설령 내가 인간적인 말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100% 하나님 말씀 원리에 어떻게 전하겠어요?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러더라도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양식으로 밥을 해주면 아이고 뭐 이게 뭐 균이 들어갔나 어쨌나 하지 말고 그저 맛있게 먹어야지 내가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먹으면 되겠냐고. 우리는 믿음으로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에 이런 말 합니다. 야, 겨자씨 안 할 말 있어도 이 설명에서 바다에 던지운다.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겨자씨는 아주 적은 씨거든요. 눈에 볼만한 그 씨다. 그 겨자씨가 말씀에가 생명이듯이 이 씨에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씨가 겨자씨를 심어야 돼. 오늘 능력의 축복은 내 적은 믿음에다 실천해서 씨앗을 심은 것을 딱속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심고 행하고 그래야 싹이 나듯이 말씀에 실천해야 그 말씀의 능력에서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한 믿음, 죽은 믿음이 많아요. 사한 믿음, 믿음에 따른 표적, 사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믿음 싸움입니다. 자, 이 골리앗이 키가 3m 될 정도고 어마어마합니다.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백근이 돼. 막 그런 장수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믿음으로 가요. 물맷돌 가지고 소년. 응? 그 소년이 이? 가가지고 뭐라 한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갔노라. 응? 그러면서 너를 오늘 하나님 내 손에 붙이고 네 시체를 공중에 새 밥대기하겠다 막 그렇게 말로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골리앗도 자기 신의 이름을 저주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말을 해. 말을 하기를 내가 너 오늘 죽이겠다는 얘기야. 서로 죽이겠다는 얘기요. 말싸움했거든요. 오늘 지금 믿음의 말, 이 산하 바다에 던지거라 말하라는 거요. 믿음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이 말싸움이 딱 붙었는데 그것이 그 순간에 이 공중에서 천사가 마귀가 싸붙었어요. 근데 말싸움이 얼마나 죽여. 말로 길을 죽여야 돼요. 제가 5살 때 옆 동네에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동네 만나기만 하면 너 누구 이기냐 뭐냐 서열을 정해. 쑥 다 이기냐 뭐냐 다 정해. 아, 이 마귀사 온 나를 5살 먹으면 조그마한 얘기를 해가지고 너 누구 해보냐 못해보냐 이렇게 싸움 붙인 거예요. 제가 키가 굉장히 살아있는 얘 누나가 넷이서갖고 어렵게 이렇게 나를 키워버렸기 때문에 딱 그랬어요. 저런 것들아! 그래 이겨버렸어. 저런 것들 하면 이겨요. 그게 뭐 말로 이겨야지. 그게 끝까지 이겨버렸어 그냥. 왜 지냐고. 이 다윗이 말로 이겨버리더라고요. 자,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믿음의 말을 해요. 자,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막 애굽에서 추격이 오고 그 상황에서 모세가 뭐라는가. 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낸 이곳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순서적으로 언제 그 말하냐면 홍해 바다 갈리기 전이에요. 아니 가만히 서서 이게 영이거든요. 지성소 신앙은 조용, 고요합니다. 막 수다 떨고 허드갑 떨고 막 벌벌 떨면 이미 영이 져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담대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담대하면 확신하면요 환경 하나도 안 무섭고 모든 환경이 눈에 쏙 들어와 버려요. 눈에 쏙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겨요. 가만히 서서 아니 쫓아오는데 가만히 서 있으래. 두려워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싸워준다. 너희가 봐 이곳 사람을 하나도 다시 못 본다. 싹 쓸어버린대. 이야 모세가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말 책임져줘요. 그래갖고
모세한테 너 지팡이 내 밀어버려라. 지팡이 내면 홍해 바다 갈라진 후에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순서적으로 전혀 홍해 갈릴 줄 몰라요. 모세도. 그래 믿음으로 말하라고. 좋은 일 있다고. 망했어도 더 복주라 하신다고. 계속 역사하신다고. 저는 끝까지 저의 목회 실수 허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넘어진 거 많았는데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귀 전략 알았고요. 나는 더 일어날 겁니다. 막 계속 믿음으로. 저는 로마서 8장 28절 이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는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느니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내 말이 들린 대로 시행한다. 여기서 믿음이 뭔가 잘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 순종이 신약의 믿음이라는 단어로 많이 나와요.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 별로 안 나와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죠. 오늘 믿음 얘기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무조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조건 기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나아간다는 것은 적극적이에요. 나아가야 돼요. 소극적이 아니에요.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와 찾는 자들에게 기도한 자에게 상준다는 것은 응답을 말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 나아가면 그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 말씀 있을 때 성령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 믿음의 원리가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자, 긍휼하심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긍휼히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40일 금식으로고 매일 철하라는데 그 40일 금식 매일 철하 자체가 의가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해서 자랑했거든요. 그 40일 금식하고 매일 철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면 그 자체가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 시간에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 받으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1분만 기도해도 응답하면 끝나는 거예요. 10시간 해도 응답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답은 뭡니까? 긍휼하신 불쌍히 여겨주세요. 때를 따라 도면 은혜 얻게 해서 오후에 꼭 나오셔야 돼. 오후 시간 또 은혜가 있을 거예요. 때를 따라 도문을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뭔가. 지금 우리는 자녀도 구약의 백성이 이제 자녀로 됐기 때문에 시작과 사건에 있어서 성소와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게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딱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한 문둥병에게 예수님이 나와요.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나이다. 7장에 산상수는 딱 끝나자마자 문둥병에 딱 나왔어요. 이게 믿음이요. 많은 문둥병에서 자기 혼자 나왔거든요. 네 믿음 될지어다.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 듣고 내가 복받고 안 받고 이미 저는 방법 예수의 이름의 권세 다 가르쳐줬거든요. 열쇠를 지금 열쇠를 넣고 돌리면 돼. 그것 안 돌리고 있으니까 복 못 받는 거지요. 인생 성공과 실패는 기도에 달려있어요. 담대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꿈 환상도 주고 말씀에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그걸 확실히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한 거. 저는 우리 교회적인 비전 많은 응답이 있어요. 저는 지금 안 보니까 하지만 저는 계속 그것만 확인해. 그때 이렇게 하셨죠. 계속 그림을 그리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게 말하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구했는데 눈에 안 왔어요. 근데 받은 줄 믿으래. 그러면 돼. 아니 손에 없잖아요. 너 구했으면 받은 것으로 믿어버려라. 그러면 된대. 안 믿어지면 안 돼. 아유 고민이네. 믿어져야 되는데 그럼 손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이 영어 세계는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5년 10년 후에 있을 것도 지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이 식물을 심었다가 쏙 뽑았다가 또 심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 계속 걸어갈 수 있었어요. 자,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다른 말 안 해요. 두려워 믿기만 하고 그냥 가면 내가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강단에서 말씀을 그냥 선포된 그대로 따라야 돼요. 엘리야가 사르타 과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너 그 기름 밀가루 네 새끼하고 먹지 말고 먼저 떡 만들고 나한테 갖고 와. 왜? 복을 주라니까 심어. 그래놓고 축복기도 줄 때니 떡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 이게 말씀에 순종할 때 보거든요. 자, 베드로가 깊은 데로 그물 내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여 밤새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리다. 그냥 말씀 깊은 데로 가 내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지죠. 오늘도 말씀만 믿으면 그 말씀 하신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계를 통치하신 그분이 그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루시죠. 여러분 박진영 장로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오늘은 지금 첫 번이라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일 이제 다음 들어보시고 너무 뭐 재밌는 축복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목숨 걸고 10일 동안 금식을 해 산에서 가족 구원을 해서 그대 응답하지 않아요. 성경을 시작을 480번 읽을 정도로 매일 뭐 아니 58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한번 나빠할 정도라면 대단한 거예요. 그 건강 준 거죠. 복도 주시고 자녀도 축복해 주시고 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예, 1년에 80가정 구원시키더 막 구역 예배 때 제일 좋은 거 막 음식 막 대접해갖고 막 잔치를 부풀어. 그게 전부 먹자고 언제 그 사람 다 구원하더 그럼. 구형 예배 때 어쨌든 그 음식 대접 잘하면 자기 집에서 계속 80가정을 막 전도 왕 돼버린 전도. 예, 그랬더니 자녀들이 엄청 복을 주고 여러분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데 금방 형통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도 주어요. 예, 환난한 날을 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고난당한 자 저를 기도할 것이. 환난 고난 전부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저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젠가 제 개척이기 전에 1, 2년 동안 달방 생활하고 쌀이 떨어진 날이 올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 오직 산에 가서 기도 그때 신령한 영적인 은사, 능력 하는 거 보여준 거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너무 그때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더라 그대로 되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하고 만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온 마음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난 만큼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무자해가지고 장각시 분이나 꼴을 봤어요. 여자가 여러분 자식 못 낳고 장각시 분이나가 배가 이렇게 불러온더니 아니 배가 불러온다고 한나 앞에서 배를 뚝뚝뚝 내밀고 다녀 이렇게 성질나게 막 그래갖고 막 공박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분이나하고 머리끈 잡고 싸웠으면 끝나버렸어. 성이 나서 통구하고 기도해. 하나님, 하나님. 내 심정을 통한 기도. 그 응답받고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저는 사무엘 얻은 것도 복이지만,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이면 한나의 기도가 성경의 말씀이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하게 다 가난하게 하시고, 천하게 귀하게 참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의 그 고백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영으로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 수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뭘 원하냐면,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키우고, 천국 상급은 둘째고요, 지금 물질에 복이나 좀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결과만, 그것보다도, 나무 일보다도 나무 주기가 튼튼해야 되고, 강해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서 변화시켜요. 한번 혼의 사람을 업그레이드, 영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깨뜨리고 그래 영의 사람 만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해서 음성 듣고 여러분 수준이 달라가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이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이 내 자녀된 권세를 깨닫고 찾는 거예요. 예, 내가 아들딸이란 특권을 누려야 돼요. 아이 말씀대로 살아나는 게 행동에 제약시키고 너무 꽉 묶어놓고 인생 하나도 행복도 기쁨도 없네. 아니요.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고 믿음으로 살 때 응답받고 음성 듣고 교제할 때 이 기쁨이 희열 얼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이 생각 아무리 얻어봐야 영의 기쁨은 안 와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내 그분의 음성 듣고 교제하고 영의 희열하고 기쁨에 감사하고 이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두한이라는 깡패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아버지 친구를 만나 두한아 예, 너 두한이지? 그래요.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 나 몰라요? 네 아버지가 김자진 장군이야. 김자진 장군 누군데요?
아, 일본 연대 병력을 전멸시킨 청산의 전태 영웅 김자인 장군이야, 네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애국자고 장군이요? 너 깡패 그런 인생 아니야. 너는 장군 아들이야, 이놈아. 충격받아요. 그러구나. 내 아버지가 김자인 장군 영웅이구나. 나는 장군의 아들이네. 그날로 행동을 딱 바꿨어. 장군 아들답게 살아야지. 치사 깡패로 안 살아. 의롭게, 깨끗하게, 정의롭게. 그래서 당당하게. 그래갖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장군의 아들 영화가 나왔잖아요. 오늘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 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내가 뭔데 하나님 아들딸인데. 여러분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 내 새끼들이잖아요. 얘 남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 고생하면서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참고 견디면서 직장 다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새끼들 월급 봉투 안 갖다 주면 큰일 나니까. 내 새끼 사랑해서 다 견디고 참고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내 새끼라니까. 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녀가 구한데 얘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요, 기도응답하고 뚝딱뚝딱 줘버리면 교만하고 까부니까 하나님 원한 뜻 해주세요. 그때 해주세요. 내가 네 꼬봉이냐? 네 종이냐? 버렸던 놈아.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내 뜻을 이루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깨뜨려갖고 마음대로 초신자 응답도 잘하는데요. 믿음이 잘하게 되면 잘 응답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좀 끄시고 뺑뺑 돌리시고 훈련시켜갖고 연단시켜갖고 만드는데 이게 뭔가 아 요배 신앙을 보면 잘 알아요. 환란 인내 인내 연단 연단 소망인데 환란 때문에 인내 연단 소망 결국은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인내를 언제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오냐 고배가 조금 더 부여하게 하라. 믿음의 실, 왜 실입니까? 내가 믿음을 말씀을 살았는데 실이 와. 그 말씀을 살아니까 길이 협조하고 일이 안 돼. 꼬이고 사람들이 어려움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실현이 와요. 핍박이 옵니다. 그래도 실현을 견뎌야 돼. 그 실현이 인내를 만들 참고 견디면서 인내다 보니까 내가 언제나 고배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영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 바꾸어지는 것이 연단이라고 그래. 연단. 믿음으로 말씀하니 금방 복이 옵니까? 아니요. 훈련시켜버려요. 영의 사람 만드시느라고. 자, 여러분 욥의 신앙 잡으세요. 욥. 욥의 인간의 경우 최대의 고난을 겪게 되는데 열 찬양 한순간 죽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의지하고 하는데 나중에 욥기 2찬양 8절 말하기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을 일하시나 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을 일하시나 볼 수 없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응답도 없고 한순간에 전부 없어지고 어머 악창이라고 부인은 도망갔는데 응답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 간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 일하시나 만났었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있다니까. 근데 왼쪽 일하신다 계속. 하나님이 나를 정금 만들려고 근데 그러니까 눈에 보는 현상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 좋으시면 끝까지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성경에 기록이 됐을 때 하나님 다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만들어놨잖아 이게 전부. 그러면서 뭐라든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고 정금 신앙 금도요. 정금은 100%입니다. 황금은 99.7%, 99.9%가 순금, 그 다음에 정금. 100% 불순물 빠져나가야 돼. 신앙이. 그 불순물 뭐냐? 이유 좋은 까닭 때문에 하나님 복 줘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만 남아야 돼. 주님과 나의 관계는 보혈과 그 십자가 부활에 나 자녀의 관계 이것만이 100% 나는 죽여도 괜찮아. 막 그렇게. 사석과 배석 아비누구와 뭐라 갑니까?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왕의 세자를 할 줄 없어서 이게 이제 100% 나를 안 건져도 난 절대 주님 앞에 응? 절대 우상 절할 수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거든 진짜. 그것에 의해서 모두가 불 속에 들어가서 나와버리잖아요. 불 속에서 자유로워. 그렇게 하니까 그 불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같이 네 사람이 불 속에 막 끄지고 돌아다녀. 불 속에 돌아다녀. 불 속에 믿음의 능력은 불도 어찌할 수 없어. 못 태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왜 믿음이 중요한데 그렇게 고백하라고요. 나는 너무 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저 가는 길은 길 다릅니다. 다 과정이 달라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기반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제 가는 여러분 길이 달라. 부부간에 다 길이 달라. 옛날 우리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상처 아픔 눈물 있지요? 너무 힘든 과정 있지요? 억울한 일 고통도 알지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분은 보상할 수 있어요. 전국에 100배 상급도 줄 수 있는 분이 아신데 하나님 알아주면 됐죠. 하나님 아신다는데 뭐 억울하고 불해. 나라에 가는 게 아시라니 그분이 나를 아신다니까 아신다는데 그분이 아신다는데 아니 혼란 줘갖고 여배 신앙으로서 복 줄 수 있고 아시나니 아시나니 남편이 내 마음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줍니까 내 마음 알아주면 살만 나요 그거 못 알아주니까 힘들어 그분이 아신대요 억울한 것도 아신대요 왜 믿음이 떨어져갖고 하나님 응답 없다 합니까 때에 따라 응답할 건데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해서 정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끝까지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보고 여복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이 얼마나 멋있어요 합격 나중에 회귀하고 나니까 버들려서 축복해주라 축복해주니까요 복을 피로 줬어요 저는 믿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의 믿음이냐고요 말씀을 잡고 힘들고 어려도 끝까지 말씀대로 살다고 말씀대로 살게 피울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 아니요 말씀대로 살게 살아요 그럼 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지소서 사와 복해요
Yeah.
주님.